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전라남도 장성으로 캠핑 왔거든요. 여기는 제가 캠핑 처음 시작했을 첫 해부터 굉장히 오고 싶었었는데 거리도 서울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오다가 용기 내서 새해에 왔습니다. 여기가 편백나무 숲이거든요. 완전히 숲에 안긴 기분이라서 진짜 예쁘고 또 눈이 막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은 미니멀 모드로 왔거든요. 힐레베르그 알락3 피칭하고 좌식 모드로 아마 생활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하루 묵을 사이트입니다. 제일 높은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데크 번호는 23번이에요. 여기가 도로랑 마을이랑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하나도 없고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데크 바닥에 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서 긁어내면 긁힐 줄 알았는데 깡깡 얼어가지고 안 긁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최대한 없는 쪽으로 피칭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화목난로 챙겨왔어요. 전기나 등유난로 없이 나무를 이용해서 밥도 해먹고 체온도 유지할 생각입니다.
난로통은 완성됐어요. 이제 중요한 연통. 저쪽에 흙이 있어서 연통 고정하려면 데크보다는 땅이 좋을 것 같아서 텐트 방향을 바꿨어요. 오, 튼튼해, 심지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가스가 얼었나 봐. 가스가 추워서 얼었나 봐요. 조금 녹인 다음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된다. 와, 진짜 차가워. 아, 연통 설치하는 게 힘들기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낭만이 장난 아니네요. 짠. 광주에 친한 동생이 사는데 저 장성으로 캠핑 왔다고 하니까 도너츠랑 맥주 사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인사하고 지금 막 갔거든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저녁 메뉴는 소고기고 여기 숯을 이용해서 먹을 겁니다. 다 먹고 어묵탕도 끓여 먹을 거예요. 오늘 술은 복분자 와인이에요. 고기 부위는 채끝 등심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어묵탕을 같이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위에다가 같이 끓이면서 먹을게요.
짠. 그냥 복분자랑 똑같은데 좀덜 달아요. 좀덜 달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 짠. 카메라 촬영 실수를 하지 않겠다던 하영씨가 그새 또 사고를 친 모양이다. 바람잘 날 없는 그녀의 유튜브 촬영기. 불과 얼마 전에 슬로우 모션 촬영 후 다신 실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하영씨가 이번엔 사운드를 어묵 국물에 말아먹었나 보다. 이번엔 슬로우 모션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영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여러분,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눌렀길래 이런 원치도 않은 카메라 옵션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지. 분명히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고장나서 수리 중인 DSLR 카메라가 이번 주에는 제품에 돌아오길 바라는 게 카메라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 브이로그 카메라로 촬영만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슬로우로 촬영을 하더니 이번에는 사운드 없이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연연하면 저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너츠를 먹겠습니다. 웬일이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고마워. 잘 먹을게. 맥주랑 같이 먹을게요. 맥주랑 버드바이저. 짠. 와, 진짜 시원하다. 이거 좀 봐. 나 배고팠나 봐. 저녁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는 했거든요. 나는 한 고기 200g이면 될 줄 알았어요. 어묵탕도 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짠. 어우, 시원해. 이거 체인점인가? 와, 도너츠가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여러분, 오늘 달이랑 별이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아직 수리가 덜 끝나가지고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담을 수가 없어. 계속 시도는 했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빨리 카메라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2023년 새해 맞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푹 자고, 아, 저도 이제 잡을까 하니까요.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해피 뉴 이어.
지난주에 덮었던 침낭보다 얘가 더 길고 옆으로도 넓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누고 그러고 잤어. 엄청 따뜻해. 동계에는 얘를 가지고 다녀야 되려나 봐. 머리까지 다 누고 자니까 엄청 따뜻해. 아침에 물이 마시고 싶은데 진짜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물 끓여서 물부터 한잔하고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떼 먹을 거예요. 라떼. 어제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아침에 짐 정리하다 보니까 어? 아 맞다 딸기. 아 엄청 크죠. 이시려. 언 건 아닌데 진짜 차가워요. 약간 이렇게 앙 못 빼고 이렇게 먹게 돼. 녹화 버튼 안 누르고 먹고 있었습니다. 얼그레이 도넛 같은데 크림이 추워서 약간 얼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 마카롱이나 초코파이 살짝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어제랑은 또 다른 맛으로 맛있습니다.
버리고 올게요. 눈이 가득했던 편백나무 숲에서 푹 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Terima kasih.